요건 좀 싼 버전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싸인 100만원 나무 100만원 아니냐. 네, 지금 이건 499만원으로 지난 시간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가 되어 있죠. 예, 근데 이게 더 근데 마제스티 같이 이게 패티류츠가 이게 방패. 네, 그렇죠. 인레이도 다 방패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게 더 오리지널리티가 더 있어 보이는데 뭐랄까 좀 그 우리가한테 좀 익숙한 예.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게 지금 보면은 그 색상이 여러 가지 그 색상들 그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중에 스모크드 펄이에요. 스모크드 펄. 스모크드 펄? 네, 스모크드 펄. 그래서 스모크드 펄 약간 이 가운데 요 느낌이 상당히 좀 전페트루치에 네,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이게 더 완성적인 것 같아요. 에보니가 이거 비슷해 이게. 아, 그죠. 느낌이 문양이 좀 비슷하고. 아, 근데 뭐 사실 그 외관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뭐 더 고급스러워 이런 건 거의 없는데 가격 차이가 200이나 나니까 약간 얘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좀 느낌이 좀 그래,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가성비 점수가 네. 좀 더 올라갈 좀, 것 같아요. 네,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자, 이 모델은 지난 시간에 이제 엘더바디였는데 얘는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스루넥으로 저 밑에까지 쭉 들어가 있고요.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이제 윙이 붙어 있는 거죠. 마호가니를 넣고 양쪽으로 네. 붙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메이플과 마호가니로 스루넥을 한 다음에 양쪽에 마호가니를 붙인 그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약간씩 달라요. 네, 맞아요. 그 두께도 좀 다르고요. 네. 두께가 지난 시간에 40mm인데 43mm로 뭔가 약간 같은 기타 같은데 좀 다릅니다. 디테일이 네. 세부 그 실측 수치가 조금 달라요. 아니 그 그립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700만 원짜리를 새 첫 기어로 했잖아요. 벽두 네. 첫 기어. 요게 이제 두 번째 기어인데 네. 네, 지금 뭐 올해 이제 코로나 그 박멸? 코로나 종식 네. 박멸 네. 그거 말고 그냥 개인적인 뭐 제가 있으시다면 제가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예?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거 좀 그 좀 아카데미컬하게. 아. 예, 그 막 그 누구한테 배우세요, 선생님이 기타를? 제가 이거 비밀 병기로 아껴뒀다가 네. 이게 올해는 한번 모시려고요. 아, 그렇군요. 예, 기타 무지하게 잘 치시는 분이에요. 선생님이 기타를 배우신다고요? 예,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워낙 그 이렇게 이 기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기초 지식이나 이런 게 워낙 없어서 아, 뭐 선생님은 약간 좀 동물적인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좀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갖고 좀 좀 네. 인간적게 아, 쑥과 마늘을 먹고 예, 네. 그래갖고 그 뭐 좀 지금까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올해는 좀 다 배워야죠. 엄청 기대가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 뭐 좀, 그렇습니다. 선생님, 와. 내가 얘기하니까 좀 창피하네. 어, 야, 이거는 네. 진짜 올해 너무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 중에 네, 하나네요. 네. 병호 선생님 기타 배우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올해 뭐 우리 작곡가 박인희 네. 씨는 뭐 저의 목표는 제가 이제 뭐 또 계속 뭐 일은 뭐 열심히 계속 잘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일 말고 이제 좀 나머지 부분에서 좀 하고 싶은 거는 올해 좀 운동을 좀 열심히 좀 해보고 운동을 싶습니다. 더 열심히. 네. 지금 아 이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못 하게 된 경우가 좀 많죠. 그렇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사실 못 했었는데 이렇게 이 핑계로 안 하다 보면은 진짜 내내 안 할 것 같아서 굳어요, 굳어. 네. 제가 지금 그 턱걸이 그 집에 그게 있거든요. 시스템을 네. 사놨죠. 네. 있는데 그거를 놓고도 구석에다 놓고 잘 안 꺼냈는데 아예 제가 그거를 제일 그 테라스 나가자마자 잘 보이는 위치에다 갖다 놨어요. 아예 그냥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땡기려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그 피지컬을 좀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를 한 해를 좀 보내고 싶다. 코로나 시국과 상관없이. 또 뭐 부탁드리는 것도 하나인데 그 좀 더 요리를 다양하게 하면 안 제가 올해는 중식을 한번 조금 중식 네. 중식은 근데 불이 세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불을 그게 야채를 바삭하게 튀길 수만 있으면 거의 끝난 거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불이지 뭐. 불이. 그럼 제가 올해는 불을 하다가 그 홀랑 태워 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그 또 그 하면 그 제가 국리를 불 작업실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만들어야 돼. 불 작업실이요? 또 따로 만들어? 어떻게 이렇게 화덕을 설치하든지 제가 그거 좀 알겠습니다. 이거 해야죠. 저는 올해는 그러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중식을 해보는 것으로 불을 잘 다루는 불을 걸로. 잘 다루는 네. 것으로 선생님은 올해 이제 인간적인 연주를 하시는 것으로 네 올해 이렇게 신축년의 새해 다짐을 들어봤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제스티 6 다 살펴봤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냥 비교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9만 9천 원이고요. Made in USA 95cm 전장에 3.03kg의 무게 두께는 43mm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 아프리칸 마호가니 그리고 메이플탑이 올라가 있고요. 마호가니, 스루넥, 하이그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쉘러 M6IND 락킹 헤드머신이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4대2 기업 여기 헤드머신 비를 보실 수가 있고 헤드머신 지판은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이거 너트 한번 너비 재볼게요. 43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43이네요. 네, 에보니 지판은 네, 네. 지판 공률 반지름 17인치 432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4프렛, 미디엄 점버 프로파일,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입니다. 넥은 디마지오 레인메이커, 레인메이커 비를 만드는 픽업 드림캐쳐. 그렇죠. 그리고 브릿지는 꿈을 잡는 픽업 드림캐쳐. 그리고 피에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인데 볼륨에는 부스트, 볼륨 부스트가 있어서 볼륨이 상당히 많이 부스트 한 12dB 정도, 12dB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사실 클린톤에서 볼륨 부스트라 볼륨 부스트로 쓰기보다는 게인톤에서 게인 부스트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저 뭐 저번에도 해봤는데 마샬게인에서 딱 올리는 순간 확 짱짱해지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톤에 들어가 있는 푸시푸시 노브에는 픽업 컨피규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뽑으면은 2단에서 싱싱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쌍싱인데요. 네. 이게 이너사이드만 네. 구동을 시켜줘요. 아우터사이드를 따로 구동시키는 조합은 없습니다. 피에조 픽업은 이게 제일 위쪽으로 놓게 되면은 피에조만 먹고요. 가운데다 놓게 되면 피에조 마그네 조합 밑에다 놓게 되면 피에조는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의 위쪽에 저기 피에조 셀렉터도 3웨이고요. 그래서 총 어떻게 되냐 밑에서 2단에서 그 쌍싱이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사운드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4개에다가 피에조를 조합하는 사운드 또 4개 그리고 피에조만 듣는 사운드 하나 해서 441 총 9가지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존 페트루치 뮤직맨 플로팅 트레몰로 매트 블랙 하든드 스틸리드 피시맨 파워 브릿지 피에조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되게 단촐하게 생겼는데 암 업다운이 굉장히 잘 되고 튜닝 안정성도 아주 뛰어난 상당히 뭐랄까 뮤직맨의 좀 기술력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요 돌아가는 요 도르래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 길쭉한 거 아무거나 꽂아갖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바로 여기서 넥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액션이 좀 높아가지고 예.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잡았는데 잡는 게 굉장히 편안하게 되고요. 예. 여기 보면 뭐 미세 조정 나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마그네틱 부스트 얼마나 부스트 되나 네. 조금 더 조절할 수 있고요. 네. 뭐 믹스 량 조절할 수 있고 피에조 트래블량 베이스 조절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뒤쪽에 네. 이제 액티브 픽업이기 때문에 배터리 네. 베이 보실 네. 수가 있고요. 정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어떤 기술력의 끝판왕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어떤 하나의 영역에서는 이런 아카데믹 테크니컬 이쪽 영역에 있어서는 일렉 기타의 끝판왕 중에 하나다라고 네.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말 왕의 네. 귀한 같은 네. 그런 기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프리카 마호가니인데 저희가 뭐 중간중간에 사운드 비교를 해서 네. 실제로 L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출력은 이게 더 좋지 않나요? 바로 한번 해보죠. 바로 바꿔 볼게요. 출력이 지금 약간 엄청 많이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뭐 움직인 게 없고 리어 픽업이었고요. 네. 볼륨 풀 볼륨이었고 팬더였고요. 좋구나 이게. 얘가 출력이 세네요. 톤이 좀 다르네요. 톤이. 그러게요. 이게 좀 더 공격적이고 네 맞아요. 네. 이게 좀 더 뭔가 약간 정리정돈이 좀 더 더 된 네. 느낌이고 바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마호가니로 네. 얘는 약간 좀 더 좀 야성미가 좀 더 느껴지는 사운드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더 필터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짐승 같은 네. 느낌. 이거 진짜 좋다. 네. 이 쌍홈인데 여기서 쌍싱으로 바꾸면 완전 다른 기타 되죠.
진짜 좋다 기타. 너무 좋아. 아이씨. 기술이 기술 잘 만드네 예. 진짜. 저 이거 평평한 넥 잘 못 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착착 감기냐. 이야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히게 피에조랑 섞어볼게요. 피에조 풀볼륨 놓고. 다른 기타에서 들을 수 없는 사운드. 이게 그 열쇠 복제하는 것처럼 팔이 하나 더 붙어 이렇게 붙인 다음에 통기타랑 같이 치는 거죠. 아. 동시에. 여기서 쌍싱에다가 피에조를 섞어볼게요. 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제 피에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 피에조. 피에조도 질감이 좀 달라요. 예, 이거 나일론 나일론 줄 같은 소리가 나고 아까 저는 어쿠스틱. 네. 네, 저쪽이 좀 더 저는 제 취향에 맞았습니다. 엘더 쪽이. 이걸 뭐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냥 디폴트 값으로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마제스티 홈페이지에 가면 네. 색상마다 목재마다 소리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네네. 아 기가 막히네요. 마샬로 복습. 네. 야, 이거 너무 좋아. 얘가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낡은 소리가 나. 내장돼 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피에조랑 섞어서 이야 이건 뭐 여기 쌍싱에다가 조작법을 다 익혔어. 내 거 같이 막 치고 있어요. 아, 기가 막히네. 저는 진짜. 확실히 지난 시간에 엘더가 더 좋다라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네, 듣긴 보니까 이게 조금 달라요. 난 이게 마음에 들 때가 있고 얘가 좀 야성적이고 그게 좀 정리가 잘 돼 있고 전 기타가 어? 이건 전 기타 소리가 좋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메이킹을 한번 하면서 게인까지 달려볼까요? 야, 우리 코러스도 존 페트루치 시그니처예요. 맞아요. 이거 피에조도 같이 켰습니다. 피에조 같이 키고 쌍싱의 필. 정말 이건 얘만의 사운드다 진짜. 마제스티만의 사운드. 이게 뭐 우리가 이걸로 친다고 오늘 이거 코러스를 갖고 온 게 아니고 이거 원래 10몇 네. 년부터 있었어요. 네. 저희 존 페트루치 시그니처 되게 오래 썼죠. 너무 좋아. 어떻게 좋냐. 감탄하면서 치고 계시네요. 이게
별거 아니라 그냥 레드락 밟은 건데. 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레드락 그렇죠. 밟은 거. 야, 이런. 저도 그냥 시연할 때 뭐 레드락 그냥 밟고 있던 레드락스 밟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샬기 한번 쳐볼까요? 쳐볼게요. 이것도 마샬기인 제가. 아, 마샬기인 전문 요원. 마샬기인 전문 요원. 네, 마샬기인 전문 요원이요. 네. 기가 막혀. 이것도 바로 이따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예. 게임 부스터. 게임 부스터. 게임 들어볼게요. 바로 갑니다. 네, 드림캐쳐 사운드 그대로. 해볼게요. 와, 이게 자, 이게 좀 더 디테일 예, 사운드가 다르구나. 와, 이게 장난 아니야. 요런 차이 있네요. 있네요. 이게 괜히 22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사운드 그런 어떤 약간 입자감이나 밀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위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냥 단순히 마호가니랑 엘리 차이가 아니고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마호가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오, 마샬 게인. 네. 이게 일반 게인. 부스터 게인. 이게 이런가 봐요. 이게 공연용 기타고 이게 녹음용 기타야. 아, 그런 식으로 같,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딱 될 것 네, 같아요. 네, 좋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스트까지 해 가지고 개인 들어봤고요. 얘는 기가 막혀. 네, 시연은 에로토매니아. 아, 오랜만에 하려니까 에로토매니아 왜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하죠. 아까 건우가 이제 저 촬영하는데 네. 에로토매니아를 발로 이렇게 박자를 잡다가 포기하더라고요, 중간에. 안 맞네. 형, 이거 박자 뭐예요? 그래서 이게 4분의 5랑 8분의 9를 왔다 갔다 하는 박자라 4분의 5까지는 이해가 가요. 8분의 5는 뭐냐고. 땡땡땡쿠쿠카라. 그래서 다라라라라라라 여기 해도 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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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예. 제가 드림셔터 예전에 내한 공연 갔었을 때 이 예. 한국 사람들이 그 약간 좀 진심으로 듣잖아요. 자기 예, 좋아하는 그렇죠. 아티스트를. 예. 그게 앞에 그 스탠딩을 하잖아요. 그 박자에 맞춰 뛴다니까. 8분의 9로 맞춰. 8분의 9로. 따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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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메트로폴리스에 맞춰갖고 막 사람들이 뛰고 아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금 안 들으러 갔죠? 예, 아직? 아직.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데 이거 드림 시어터는 이제 뭐 포트노이도 나갔고 이제 새 멤버가 들어오고 네, 했는데 마이크 엔지니가 지금 하고 있죠.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조를 결성해야 될 것 같아요. 휴게 시간이 너무 없어. 음악에 그러니까, 아 너무 법정 힘들어. 휴게 시간 이런 게 너무 안 지켜. 아니, 아까도 제가 연주 딱 끝나고 나서 다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앞에 한 2분 한 30초 한 건데 다 하는데 진짜 기가 쫙 빨리는 느낌. 그러니까야 이거는 노조 결성이 너무 힘들어. 막 이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 그 마이크 포트노이가 노조 만들 데다 쫓겨난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사실 일을 제일 많이 했는데 마이크 포트노이가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 사람 거의. 그 뭐 제일 다, 많이 해. 예, 이게 여덟 개라도 못 칠 것 같아. 예. 우주선에 앉아서 예, 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예. 하긴 치는 노트 수로 이 타격하는 거를 노트 수로 따지면은 마이크 포트노이가 제일 많이 제일 많이 했어. 하죠. 예. 남들 쉴 때도 그렇죠. 타고 앉았고. 제임스 라브리에가 사실 거기에서는 가장 좀 편하게 편하죠. 일하시는 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에로토매니아로 오늘 또 마제스티 시연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아 힘들다 힘들어. 야, 근데 정말 이 리프가 쫙쫙 감겨요. 정말로. 감겨. 네. 칠 때 연주감도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그 박자에다 딱 실어놓으면 갈 것 같은데 그 입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야? 둘, 셋, 됐다. 그러니까 연주감도 좋고 네. 사운드도 좋고 너무 좋고 그냥 곡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요대로만 하면은 비슷하게 나와요. 아 맞아요. 네, 네. 어떤 기타를 쳐도 네. 비슷하게 나와요. 좋습니다. 그런 건 참 좋아요. 네, 뮤직맨 마제스티 6 오늘 아프리칸 마호가니 모델 같이 보셨고요. 확실히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레벨 차이도 좀 있고 용도 차이도 좀 있고 사운드 차이도 확실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저 아까 말씀드린 걸 그대로 두겠습니다. 공연용 마제스티 이렇게 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유어 마제스티 이게 예. 완전히 왕 그 자체였다면 왕. 이번 시간에는 왕족의 느낌이에요. 왕족. 네. 그래서 저는 진골 마제스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제스티. 지난 시간에 이제 성골이었고 예. 네. 진골 마제스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제스티 6 새해 두 개 같이 해봤고요. 점수 드릴게요. 자, 몇 대 몇? 9.5, 9.0. 네, 계속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점수를 한 단계 깎을까 했는데 또 싸. 네, 220만 원이 싸갖고 그리고 이렇게 좀 와일드한 게 좋을 때도 있잖아요. 네. 너무 정갈하면 또 좀 이질감 느끼고. 네. 그리고 사인이 없다? 야. 사인이 없어. 사인 값이 너무 비싸. 그래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제스티 6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